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대인호 김입니다. 오늘 남이 보든 안 보든 어두운 데서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이명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바르쇼기 운동본부 대표 이명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조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참 몸이 아프고 지병이 있으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요게 지금 이제 한 곳장이고요. 기본 고소장 있잖아요. 기본 고소장. 고소장이 이거는 한 지금 곳장입니다. 저기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취지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재인 비자금, 네, 문재인 비자금. 2008년, 예. 2004년, 예. 7월 26일 날 한국야한은행 이기성 영업부장에게서 직접 발행한 1조 원짜리 자기압 수표 20매 비자금과 반년 차가 발행한 1조 원짜리 선수표 12박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던 거죠. 했는데, 근데 저 그게 취소가 됐나요? 취소가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예. 각하를 시키니까 예. 내가 항고를 다시 항고한 했습니다. 겁니다, 얘기죠? 예, 예. 항고를 그다음에 했는데, 항고돼서 어떻게 됐죠? 항고에서 이 각하 내용, 각하에서 이 검사가, 홍성준 검사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재산 국외도피. 구외 도피라는 예. 죄명을 붙여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다음 어떻게 됐죠? 그래서 다시 재항고를 해서 재항고를 하셔서 지금 고등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항고가 되어 있습니다. 항고장이 일단 송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요게 이제 요 사건인가요? 예. 요게 이제 접수증이죠, 그죠? 이거는, 네. 이 사건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5월 9일 부정선거. 아, 자, 그럼 요 정도로 하시고요. 예. 요거 문재인 등에 대한 어떤 비자금에 대한 거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외에 여러 14명에 대한 고발장이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명. 15명, 예. 그러니까 예. 문재인 외에 13명이니까 총 15명이죠, 그죠? 예.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7년 3월 10일, 예.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판결이 나기 전, 파면 파기 전에, 예.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예. 탄핵, 불법 탄핵, 내란 업무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 불법 탄핵,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내란 음모에 의한 내란 업무, 탄핵 기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요. 읽었어요. 예, 고발장을 보면은 문재인 외 14인이죠? 14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15명. 문재인 외 13명이니까 총 15인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발인은 이명조 선생님이고 15명은 문재인, 임종석, 안민석, 박지원, 박원순, 안희정,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이정현, 홍석현, 소리 크게. 강경화, 추미애, 임명진, 홍준표. 이렇게 해서 15명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제명 어디 있습니까? 제명이 제명은 여기 아, 있습니다. 내란 내란 음모 음모. 등 내란 선동 및 폭동으로 이제 요걸 이제 고발하신 건데요. 고발장이 정식 접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대검찰청, 이 대검찰청에 접수가 정식으로 그 됐습니다. 공안 일가일 겁니다. 네, 그 용지 들어보세요. 네. 저게 이제 이 대검찰청 공안일과 담당자는 고재욱 이제 검사에게 접수 담당. 아, 민원 접수 담당이에요? 아, 예. 그래서 요게 정식으로 대검찰청에 2018년 1월 16일 날 고소가 정식적으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 이거 추가로
추가로 고발장 예. 아, 추가로. 추가로 요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이제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예. 언론 노조, 정교조, 민주노총, 모든 언론 노조는 노조 책임자들도 내란 폭동, 내란 선동. 저 사건이랑 연결해서 예. 연결된 부분. 예, 그래서 여기 추가로 된 사람들은 정세균, 이재명, 심상정, 이정미, 김성태, 그 다음에 정우택 방송통신위원장, 조찬익, 한상균 외 이용주, 이건 이제 민주노총이죠. 예. 그 다음에 최종진, 김경자, 정혜경, 김욱동, 김동인, 이상진. 총에서 이제 추가된 부분이 15명도 추가된 겁니다. 그죠? 예. 15명이 추가됐는데, 고발장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 15명들이, 예, 이 사람들의 이제 소속은 다 나와 있어요. 뭐 국회의장 정세명, 이재명 성남시장 쭉 나와 있고, 고발 취지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은, 촛불 집회, 그 다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집회가 아니라 내란 음모 및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란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이 뒤에 배우자가 문재인, 임종석, 박원순이라고 생각되어 고발하오니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이재명 선생님이 이명조 이명조 선생님이 이제 직접 고발하신 고발장인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글씨를 쓰셨습니다. 컴퓨터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게 글씨를 쓰신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 고생하시면서 이 심장 수술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이 내용을 다 해서 이 서류를 본인이 다 꾸미신 거예요. 헌법 제84조 네. 예, 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공정하게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명조 선생님이 직접 다 친필로 썼어요. 컴퓨터를 못하시니까 이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잘못해서 고치고 그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고치는 건 한자 고치면 금방인데 이 볼펜을 쓰시면 한자 틀리면 전부 찢어내고 다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가 이분이 무슨 속기사도 아니고 무슨 대서서 서기도 아니고 다 직접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 고난의 세월을 겪어 오신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번에 그 심장으로 쓰러져서 수술 받으시고 네 그 어디 병원이죠? 보람의 병원에서 8시간 동안 심장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수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수술이냐면요. 그 심장 안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다리에 있는 혈관을 끊어서 그 안에 딱 붙여가지고 심장 안에 있는 관상동맥을 다시 만들어놓은 대수술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예.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거의 뭐 네. 90% 사망 확률인데 살아나셨습니다.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해주고 함께 그 고초를 그래도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추스리고 있죠. 네, 많이 늦었어요. 네.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가 이 국가보안법을 찾아보고 네. 헌법 제87조를 찾아보니 내란, 선전, 예비 선전, 선동, 폭동을 네. 찾아보고 국가보안법을 찾아봤는데 이 촛불, 이 노조와 촛불 집회는 사전의 목적이 이 국가 정권을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목적이라고 내는 판단이 되었고 그걸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냐 촛불 집회를 그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인행을 만들어서 목을 잘라서
공으로 차고 다니고 아이들이 그래서. 공으로 차고 또 그, 감옥에 효시했잖아요. 그, 그, 효시. 그, 네. 효시하고 올리고 했기 때문에 또 감옥 창사를 사내가 목적이라고 네, 감옥 창사를 만들어가서 미리 그 감옥 속에 집어넣고 이 저기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하고 두 사람은 감옥에 그 감옥을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또 무대에서 그 사람 인형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로 찌르고 막 가서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한 그 퍼포먼스 그대로 지금 감옥에 넣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서류인데 국회에다 민원을 제기하신 거죠? 예. 민원을 제기하신 건데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내란 교사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법을 위반한 위반자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재인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걸 문재인을 예. 탄핵 구속을 탄핵을 하는 건데 예, 예. 이 지금 이렇게 해서 거의 사실로 국가기관을 모독한다 하는 이 국회를 진정이라는 이유로 붙여서 이거는 수리할 수 없다고 처리를 했습니다. 말 정리를 그러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면은 이 지금 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 예. 그 문재인 박근혜 예. 대통령은 제도 없이 지금 탄핵 불법 탄핵 불법 감금으로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명조 선생님은 문재인이가 이 모든 거의 실체 그 배후 세력이라고 보고 예. 문재인이를 탄핵 가결해달라는 거죠 지금 예. 국회에 보고 문재인이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런 국가 내란 선동의 목적 반란죄 예, 반란죄를 했으니 문재인이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똑같이 탄핵해달라는 요구사항이죠 예. 예 근데 이게 국회에서 어디 수리가 안 됐습니까? 접수는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허위 사실이라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가 수령을 할 수 없다. 수리할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못한다? 예. 어차피 국회는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죠? 그걸 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다시 이었습니다. 또 다시 넣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똑같이 다시 한번 문재인이가 내란 교사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재인이를 다시 예. 탄핵해달라는 요청이죠.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오니까 예. 내가 예. 다시 또 이런 겁니다. 아, 그래서 문재인이를 탄핵해달라. 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월 30일 날 또 보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냈는데 예. 지금 그거는 아직 답변서가 없습니다. 아직 없고. 그다음 요건 뭐죠? 그의 질의서. 대법원에 질의한 예. 거죠? 예. 대법원에 질의한 내용인데 사건을 보면은 대통령 보궐선거는 무효다. 이런 예.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대통령 보궐선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고발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다 일일이 다 썼습니다. 하나하나 다 쓰셨어요. 지금 말은 어둔해서 심장 때문에 어둔한데 이 글은 굉장히 정확명확하고 또 법에 네. 법에 근거해서 몇 조 몇 항까지 정확하게 해서 말은 어눌해도 네. 정신은 수정처럼 막습니다. 네. 그리고 찍으셨죠? 네, 보시면은 다시 걸으시네? 예. 지루이사. 그 왜냐하면 그 심장 때문에 말이 좀 어두워서 그래요. 심한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법조항을 딱 근거해서 이렇게 고발을 그렇구나. 했습니다. 법조항에 네. 100% 근거해서 왔지 뭐 여기에 불편부당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취지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죠? 이 보궐선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작해서 이 조작된 투표 용지가 이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노트식이 있고
그 여백이 여백이 네. 있는 그 투표 용지는 법 규정에 규정대로 나온 투표 용지이고 노트식 노트식 불법이죠. 여백이 없는 그 네, 노트식 투표 용지는 이거를 조작된 불법 투표 용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투표 용 투표를 5월 9일 날 선거일 날 내가 했는데 그 용지 한번 들어보세요. 용지 비교된 용지. 비교 용지. 사진에 들어 있었는데 어디요? 그럼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노트형. 네. 저도 그 여백이 없는데다가 여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팔동 동사무소에서 저도 선거했는데 여백이 없는 여기 여백이 없는 노트식으로 했습니다. 저도. 네네. 보시면은 예. 들어보세요. 네. 요거가 두 가지 종류죠. 요거 불법 선거 용지죠. 노트식이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네. 네. 분명히 없죠? 예. 네. 그다음에 요게 합법적인 진짜. 게. 요게 진짜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여백이 분명히 있어요. 네. 여백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들고 계세요, 내가.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합법적인 선거 용지고 네. 이 칸 안에 또 칸을 만들었고 아, 요게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예, 네, 요거는 있어서. 그냥 칸이 없이 그냥 네. 쭉쭉 줄만 있고요. 노트처럼. 네. 요거가 네. 이제 요게 합법적인 겁니다. 예, 왼쪽에 거는 네. 칸 안에 딱 찍을 네. 수 있는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여백을 만든 거예요. 노트식 이제 부정 불법 그 선거 용지고요. 요게 가운데 공간이 있는 정상적인 투표 용지입니다. 네. 사전 선거 하시는 분들은 다 이 노트식으로 했습니다. 저도 사전 선거 했잖아요. 사전 선거 한 사람 다 여기 했고요. 5월 9일 날 정상 투표한 사람 다 여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5월 9일 아니요. 날 했는데 저도 5월 9일 날 했는데 노트식이에요. 용지가 노트식이었어요? 예예. 예. 네. 나도 노트식이었어요. 오, 나는 그건 처음 알았어요. 나도 노트식이었어요. 야, 그렇구나. 저는 이제 선거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소리 지르는데 왜 소리 지르냐니까 아니 이렇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두 장 찍으면 옆으로 세 나가는데 이런 용지를 왜 만들었냐고.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아, 조심해 찍으면 될 텐데 저 아줌마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하고 다르니까. 네. 근데 하여간 그때 우리 몰랐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그 총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게 네 개 걸려 있으신 거죠? 지금 고발일 때가 있는 게 지금 5, 6개인가? 6개. 예. 되는데 이 불법 감금을 시킨 전 법무부 장관 김현우 불법 영지 김현우가 전 경찰총 총장 김수남을 네. 불법 감금 교사 및 불법 감금죄로 불법 영지 현재 법무부 장관 또 문무일을 네. 검찰총장 네. 윤석열이, 예. 박영수, 특검자, 특검, 예.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그 정상 접수가 되어 있나요? 예. 예. 그, 지금,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검사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찰청 기소권을 남용하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없는 죄를 조작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석방을 안 시키고 구금을 시켜놓고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은 그죠? 이 내란 및 외환죄가 없는 한은 구속수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외환이 전혀 아닌데도 구속수사를 했고 지금 우리 이명수 선생님이 고발해서 접수되어 있는 것처럼 임기 끝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구속수감 했잖아요. 임기 끝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그거 구속수사를 해도 안 되는데 구속수사를 했잖아요. 이미. 그 탄핵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탄핵도 했고 구속수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많은 사건을 고발하고 진정하고 이 접수하고 이 수없이 많은 절차를 했는데 지금 총 몇 달 걸리신 거예요? 이거 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3월
8일 날 작년 예 2017년 예 교도소에서 석방해 나와가지고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내가 시위를 해왔습니다. 거의 뭐 거의 한 10개월 이상 이 일을 해오신 거예요. 물론 시위원장도 많이 나가셨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 뭐 시위하시고 태극기 흔드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이분은 이 명석한 두뇌가 있고 나름대로 이 이제 범죄함을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이걸 다 서류를 다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수없이 검찰청에 대검찰청에 법원에 수없이 다니시면서 이걸 다 이 서류를 다 접수한 이거 말고 서류 더 많이 있죠 또? 네,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애국 태극기 의병 여러분 우리는 의병입니다.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의 애국심으로 우리가 직접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있고 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 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것이 목표이고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절차 회복이 목표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태극기 집회 갔다 왔는데요. 정말 우리 그 태극기 집회 한번 하는데 수백만 원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다 이 자비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태극기 의병들이 그 오셔가지고 차 한 잔 얻어먹고 만 원도 내고 오천 원도 내고 어떤 분은 뭐 200원 내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저께 제가 총 그 태극기 집회 헌금을 제가 마지막으로 계수를 했는데 총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계수할 때까지는 157만 5천 200원이 나왔습니다. 200원 드신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그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200원을 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두 랩돈을 낸 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근데 경비는 얼마 들죠? 차 한 번 할 때 총비용이 한 최하 350 정도 들어요. 근데 뭐 많이 걷어야 몇십만 원, 뭐 백 얼마. 아니 이번에는 좀 많이 거쳐서 백 한 5, 60만 원. 그래도 반도 안 되는. 예, 그럼 나머지는 그 집행부 여섯 분이 계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자라는 건 다 메꿉니다. 뭐 많이 내신 분은 50만 원 내고요. 직계 내는 사람 5만 원 내고 해서 매주마다 예, 매주 그렇게 350만 원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못 나오시는 분 많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한번 오시면은 아무리 싸게 해도 15만 원 들어갑니다. KTX 비용만 해도 6만 원입니다. 부산에서. 그럼 왔다 갔다 여기 12만 원이죠. 거기다 밥 사 먹고 하면은 15만 원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은 참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한번 15만 원 큰 지출 하시고 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10명이 개를 만드셔서 3,000원씩 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은 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실 때 갖고 오면 되고 못 오시면 우리 그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비용을 쓰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내실 수가 없어요. 많이 내면 지쳐서 더 이상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애국 집회 나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애국 의병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못 나오시고 힘들면은 계를 만들어서 한 주에 3,000원씩 힘되는 대로. 네, 힘되는 대로. 뭐 더 형편 되시면 네. 더 해고. 그렇게 계를 조직해서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모아서 우리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또 오실 때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그 우리 이명교 선생님하고 우리 함께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명교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태극전단 대인어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